오케이. 우리 어디까지 풀었죠? 35까지 풀었나요? 네. 아마도. 36 풀차례인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35 안 풀었나요? 35에 C. 아, 그렇구나. 계속 풀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말 뜻이 같도록 말로 하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칼질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인데요. 오케이, 뭐 되게 어색하죠. 이거 우리 말 뜻은 내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노래하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우리말은 이렇게 수동형이 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피동이라 하는데 우리말 표현에는 피동적인 표현이 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수동태라는 걸 만들려고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누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영어로 I가 heard 한 거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아, I heard her. I heard her sing a song. 그렇죠. I heard her sing a song. 자, 문장의 구조가 뭐다라면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죠. I heard her sing a song. 이거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Hear a 동사 원형. 여기에 to d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Hear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리고 여기다가 she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올 녀석은 hear라는 동사에 무슨 어라 해야 돼? 목적어인데 주격인 she가 옵니까? 목적격인 her가 옵니까? I heard her sing a song.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버전 A죠. 이 경우에는 버전 B도 가능하죠. 왜? 오케이. 그럼 어떤 버전도 가능? I heard her sing a song도 되고 뭐도 된다고 배웠어요? I heard. I heard her singing a song도 가능하죠. 네. 왜 가능합니까? 예, okay, I heard her singing a song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내가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들린 겁니까? 들었다. 내가 들었죠. 뭘 들었어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건데요. 저러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하기로 했죠. 뭐 처음부터 다 새로 가르쳐줘야 됩니까? 자, 이 I heard her singing a song은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중간에 얘가 무슨, 얘 둘 중에 뭡니까 이거?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현재 분사라 했죠. 자, 그러면서 이거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동명사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이거 동명사라고 자꾸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서 왜 동명사로 착각한다? I heard her singing a song을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들었다 라고 해석해도 뜻은 통하기 때문에 얘를 노래 부르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얘가 현재 분사라는 거,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난 알아요. 이게 전부 here라는 동사가 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었어? 매정식 문장 할 때 했어? 오형식 문장에서
세 번째 중에서 뭐였어요? C였죠. 세 번째 중에서 want A to do가 첫 번째. want A to do.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want A to do, have A do, make A do, see A do. want A to do는 무슨 구조?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 want A to do. 그 다음에 B는 뭐?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무슨 동사? 사역동사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make, have, let 그리고 help도 가능하다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된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 C 뭐 C A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뭐도 된다 C A doing도 되고 이때 doing은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라는 현재 분사다 지금 얘를 지금 수동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 heard her sing a song.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는 뭐가 지금 I heard her sing a song은 무슨 태야? 능동태죠. 능동태에 무슨 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야? I heard her sing a song에서 목적어는 뭐예요? 얘가 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녀가 들렸다. She. 그다음 뭐예요? 얘 쳐다보고 하면 되죠. She. She was heard가 그녀가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들렸다. 그러면 무엇을 들렸, 무슨, 뭐 하는 행동, 무슨, 무엇을 들렸는지 하면 되겠죠? She was heard. 다음 뭐예요? To sing a song.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할 때는 여기에 to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1학년 2학기 때 배웠다고. 응? Want A to do, hear A do 해야 된다면서. 여기 절대로 to do 하면 안 되는데 얘를 뭐로 바꿨을 때?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얘가 더 이상 뭐가 heard가 더 이상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들렸다라는 의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의미의 노래 부르는 것이 와야 된다. 그래서 she was heard 그녀가 들렸었다. she was heard가 그녀가 들렸다.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는 것 to sing a song도 되고 뭐도 된다고 내가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뭐도 된다고 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to sing 자리에 뭘 써도 된다. sing a song을 써도 된다. 왜? she was heard 또 다른 그러니까 수동태가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by me도 있지만 she was heard singing a song도 가능한데 이거는 뭐를 수동태로 바꾼 거다. she I heard her singing a song을 수동태로 바꾸면 she was heard singing a song by me도 된다. 여기에 뭐 현재 분사가 와도 그녀가 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해도 된다. 현재 분사로 표현한 ing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지각 동사가 있는 경우 지각 동사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o를 쓰면 안 되지만 수동태로 바꾼 경우에는 to do나 또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쓸수 있다라는 거둘다 알아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과 전체에서 수동태가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 다른 형태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뭐를 수동태로 무슨 동사가 수동태로 되는 경우 지각 동사가 수동태로 되는 경우에 목적어가 하는 원래 목적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원래는 to가 없는 do였는데 뭐로 하거나 to do로 하거나 ing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 생각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해줬대요. 오케이. 그러면 신선 이걸 능동태로 하면 오케이. 신선한 공기가 뭐 해줬답니까? 신선한 공기가 더 프레쉬 에어가 뭐 했다? 메이드 해줬단 말이죠. 누구를 메이드 해줬답니까? 어스를 뭐 하도록 feel relaxed 하도록 여기에 이번에는 무슨 동사야 누가 뭐뭐 하도록 자, 잘 보세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문장의 구조는 뭐야 이번엔 make a 동사 원형 ing형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엔 수동태가 몇 가지야 한 가지만 가능한 거.
더 프레시 에어가 메이드 했대요. 만들어줬대요. 누구를 목적어니까 목적격 와야 되겠죠. 여기다 또 위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적격인 us가 와야 되겠죠.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들었어?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이걸 해. 이걸 당해. 우리가 feel relaxed 하는 거죠. 우리가 feel relaxed의 뜻이 긴장이 풀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다는 거야. to를 넣으면 안 된다. 왜? 얘가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fresh air가 만들었다. 누구를, 우리를, 뭐 하도록 feel relaxed 하는 것을인데 to를 넣으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껴진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쳐다보고 we 그다음 뭐겠어요? we were made. we was는 난본적 없고요.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여기에는 to가 없었는데 얘를 수동태로 할 때는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사역 동사였어. 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얘를 수동태로 할 때는 다시 to do의 형태를 써야 돼. 더 이상 약간은 사역 동사였는데 지금은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도 아닌 놈한테 동사가 지켜야 할 규칙을 그대로 해주면 안 된다. to feel relaxed. 그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the fresh air.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다른 버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얘가 ing가 안 되는데 여기에 ing 할수 없다. 얘는 지각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다? 사역동사다. feeling 하지 않는다. 여기에 또 다른 버전 feeling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feeling의 형태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되어졌으니까 we were made.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feel relax를 합니까? we feel relax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to feel이 와야 된다고.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우리가 fresh air에 의해서 feel relaxed 되어지게 되었다. 만들어지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되었대요. 그러면 이 문장을 능동태로 먼저 하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우리가 우리가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목적어 올 자리죠. 무엇을 봤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무엇을 봤어요? 동물들이 먹는 동물들을 봤죠. 그렇죠.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당합니까? 그렇죠. eat을 하죠. 그러면 시제가 뭡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봤다는 뭐예요? We saw 한 거죠. We saw what? Animals. Animals가 하는 행동. 자, 먹고 있는 중인 동물들을 볼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를 쓸 수도 있고, eating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버전 모두 가능하다. it도 되는데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몇 학년 때 배웠다? 1학년 때 배웠다고요. 그 이유가 전부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라고. 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1학년 때 배웠단 말입니다. We saw animals eating 하면 먹고 있는 동물들을 봤다고요. 얘 현재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고 여기에 which were가 생겼다고요. 이 버전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서 we saw animals eating 하면 얘 끊어읽기는 먹고 있는 동물들을 봤다니까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걸난 알아요라고 끊어읽기 표시도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생겼댔고 which were가 생략됐다라는 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다는 거, 앞에 관계사 할때 배웠던 거고, 이것도 가능하고, we saw animals eat. 이 버전도 가능하다. 뭐는 안 된다. to eat은 안 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를 돼도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 여기에 to is는 안 되고 먹고 있는 중인 동물들을 보았다도 되고 보았다도 된다라는 거 1학년 때 배웠고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주어가 되면 되니까 얘가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서 animals were seen. 그 다음에 뭐? eating by us. 지금 얘를 현재 분사를 사용한 버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똑같이 누가 뭐 했다? animals were seen. 그 다음에 is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서 뭐 써야 한다? to eat by us.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다. 아까는 절대로 to eat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to eat을 해야만 된다고요. 이건 능동태일 때 지각 동사야, 지각 동사. 근데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먹는 것을 이란 의미의 자리에 먹는 것이 와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봤어. 누가 뭐하? 동물들이 먹. 여기다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건몇 학년 때 배웠다고?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이 버전과 이 버전 두 가지가 가능하다. Animals were seen 까지는 똑같습니다. 동물들이 목격되었다. 뭐 하는 도중에, 먹는 도중에, 얘는 먹는 것이 목격되었다. 우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 녀석이 무슨 동사의 능동태의 무슨 동사였기 때문에 능동태일 때 무슨 동사,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를 만들 차례죠. 그러면 능동태부터 먼저 보고요. 보았다래, 보았다. 보았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버전 몇 개? 두 개죠. 밑에 2번은 시켰다래. 시켰다니까 버전 몇 개? 한 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먼저 그 아이가 도로를 걷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시제가 뭔것 같아요? 그러면 능동태부터 먼저 하면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가 보았죠.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아이를 보았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뭐? 도로 건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 보았으면 we가 saw 한 거죠. 됐습니까? watched 해도 상관없고 looked at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각동사예요. 누구를 봤습니까? 이제 목적어 the child를 본 거죠. the child가 하는 행동을 여기에 이 녀석이니까 컨트롤 C 미리 해놓겠죠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를 건너 이니까 뭐? cross the street. 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to cross the street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뭐 간단하게 컨트롤 C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도로를 건너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어를 주어가 되게 만드는 거.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될 운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일로 오겠죠. 됐습니까? 얘가 일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이가 본 거야. 목격 당한 거야. 그러면 얘 쳐다보고 나서 해야 되겠죠. 얘를 왜 쳐다봐요? 시제를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과거 시제에 목격되었다는 the child was seen.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데리고 올 차례죠. 그렇죠? 그럼 얘가 데리고 올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어떻게 된다? to cross the street. 이렇게 된다. the child was seen. 그 아이가 목격되었습니다. 뭐한는 것을 도로를 건너 는 것의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 붙이면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바이어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얘도 똑같습니다, 뭐. The child가, 목격 당한 건 똑같으니까, The child was seen. 뭐 하는 도중에? Cross the street 하는 도중에. 누구에 의해서? 바이어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수동태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왜?
지, 능동태가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문장도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 두 개였으니까 수동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조심해라. 됐습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Are you following me? 오케이.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능동태 먼저 만듭니다. 누가 뭐 했어요? 내가 바비 시켰죠. 누가 뭐하? 지도 가져. 됐습니까? 버전 몇 개? 한 개죠. 그렇죠? 가지고 오는 오고 있는 나한테 바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고 오는데 뭐?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하러 시킵니까? 그러면 무슨 시제인 것 같아? 저 능동태부터 먼저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밥이 과거에 시켰다, 누구를 시켰다, 나를 시켰다, 무슨 격? 목적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지도 가지고 오, 문장의 구조, make a do를 만들란 말이죠. make a do. 됐습니까? 밥이 과거에 시켰다라는 말 쓰면 되겠네, 능동태에서. 밥이 과거에 시켰다. 밥이 made 했다. 누구를? 미를. 미가 하는 행동을 절대로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to do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얘는 사역 동사기 때문에 특별 취급해 주란 말이야. 원래는 to do 하는 게 정상이야. want a to do가 정상이라고. 근데 그거에 벗어났으니까 bring a map. 버전은 이거밖에 없죠. 바비 시켰다. 바비 이상하게 썼네요. 바비 메이드 했다. 누구를 미를 뭐하 bring a map 하 여기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학년 때 배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시 받은 사람은 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시를 받았어.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지시를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by 밥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습니까? 얘 쳐다보는 이유는 무슨 시제임을 확인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쳐다보는 이유는 I랑 어울리는 비동사 과거 시제가 뭔지 확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시 받았다. I was made.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가져오, 시켜, 지시받은 거야. 지도 가져오는 것을 뭐야, 지시받은 거야? 그래서 to bring a map. 누구에게서? by Bob. I was made to bring.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가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는 이 녀석이 가입한 클럽 이름이 뭐였는데? 사역동사 클럽이었는데, 이 녀석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켜서는 안 되고, to do가 올 자리에 to do가 와야 한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예방접종 한번 하나만 할게요. 바이카는 내 자동차고 픽스는 고치다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했다? 내가 시켰죠. 누구를 시켰어? 내 차를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더니 이번엔 왜 틀렸어요? 이릅니다. 자,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내가 지도를 가지고 옵니까? 내가 브링을 합니까? 내가 브링을 당합니까? 내가 브링을 하죠. 얘가 이 행동을 하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마이카가 픽스를 합니까? 마이카가 픽스를 당합니까? 저내 차가 막 돌아, 내 차가 막 고치죠. 내 초가 막 다니면서 집도 고치고, 그쵸? 아픈 사람도 이렇게 고쳐주고, 그쵸? 자,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다? 난내 차가 못 되도록 만들었다.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뭐 바뀐 무슨 시?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make a do.
자, 여기에 목적어가 나왔네. 이게 사역동사인 것 같아. 내가 만들었다 시켰다는 것 같아. 내가 시켰어. 누구를 시켰어? 내 차를. 그럼 여기에 동사는, 이거 틀렸어. 이거 동사 원형 와야 된다 그랬어. 이러면 안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내가 지도를 가지고 왔죠. 이번에 아이가 도로를 건너가죠. 아이가 크로스를 더 차일드가 크로스를 합니까? 크로스를 당합니까? 하죠. 아이가 브링을 하죠. 다른 문장도 볼까요? 동물들이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선한 공기가 만들어 주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녀가 노래를 부르죠. 전부 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입니다. 얘가 이거를 그녀가 부른 거야, 불린 거야? 부른 거죠. 그렇죠? 동물들이 먹은 거야, 먹힌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내 차가 고친 거야, 고쳐진 거야? 그래서 뭐 맞긴 무슨 시 써야 될 자리라고, 여긴 동사 원형이 아니라, 여긴 어떤 시가 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 뭐냐? 뭐하고 똑같냐? 얘 쳐다봤습니까? 같은 뜻이기 때문에. 내 차가 픽스를 한 거야, 픽스를 당한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픽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뭐 고친다는 얘기라니까? 알겠습니까? 고쳐줘야죠, 얘는. 얘를 당해야죠. 오케이. 이게 예방접종이었고요. 다음번에 만날 거예요. 뭐할때 만날 거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 하면서 할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목적어가,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괜히 머리만 복잡해졌나? 뭐, 또 만나면 또 알겠죠. 그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들은 뭐라서 뭐 해야 되는 애들? 숙어라서 외워야 되는 애들. 다 외웠습니까? 덜 외웠습니까? 수업을 덜 했다고? 그럴 리가. 아, 뭐 한다다가 말았네요. 아, 뭐 얘기하다가 만게 있군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일단 여기는 다 했죠. 다시 한번 하면, 뭐뭐에 관심, 이거 수거, be interested in 했고요.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뭐, be disappointed at, 이런 것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감정을, 실망한 거 감정이고, 놀란 거 감정이죠. 전사 뭐 좋아하더라? at 좋아하더라. 그다음에 또 감정을 나타내는 게또 있는데 satisfied나 pleased 만족한 기뻐하는 같은 경우에 뭘 쓰는 경우도 있다 with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외워야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여러분들 많이 만나본 애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세 녀석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만나봤어요 be interested in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얘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애들입니다. 1, 2학기를 통해서 2학년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뭐 장사 없습니다. 외워야죠. satisfied with, disappointed at, pleased with.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자, be made of 하고 be made from에 대해서는 뭐뭐로 만들어지다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요 뒤에 of나 from 뒤에 뭐가 나온다? 재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재료. of나 from 뒤에 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이 수업 이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꾸 해요.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더라고. 뭐꼭 굳이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한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of를 쓰느냐, 어떤 경우에 from을 쓰느냐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this desk was made. 여기까지 이 책상이 뭐 했단 얘기입니까? 만들었단 얘기야, 만들어졌단 얘기야, 당연히 만들었단 얘기죠. 이렇게 한대요. This desk was made of wood. 그러면 우드가 나무 목재란 뜻이니까 이 책상은 뭐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를 만든 재료가 뭐다? 우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of를 쓴답니다. 그다음에 from을 쓰는 경우 이렇게 한대요. Wine is made from grapes. Wine is made from grapes는 뭔 뜻이에요? 와인은 포도로
그렇죠. 포도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와인이 포도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와인을 만든 재료가 뭐다? 그레이프스다. 디스 데스크를 만든 재료가 뭐다? 우드다. 근데 이럴 때는 오브를 쓰고요. 이럴 때는 프롬을 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알아둬야 된대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오브를 쓰냐라고 하냐면은 오케이. 그 재료가 물리적인 변화만 할 때는 오브를 쓴다. 그 다음에 재료가 무슨 변화를 할 때? 화학적 변화를 할 때는 프롬을 쓴다라고 가르치래요. 그럼 선생님, 물리적 변화가 뭐고 화학적 변화가 뭡니까? 자, 물리적 변화는 예를 들어서 뭐가 뭐 되는 게 물리적 변화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뭐 된거나 물이 얼음이 되거나 또는 수증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물리적 변화를 합니다. 오케이, 뭐이 책상에 향판이 나무 만들었죠? 그렇죠? 이거 뭐 이거 불에 넣으면 탑니까? 불에 넣으면 탑니까? 타죠? 네. 그렇죠? 나무 불에 넣으면 탑니까? 네. 이게 나무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가 뭐만 바뀐 거야? 형태만 바뀐 거죠, 형태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모습만 바뀔 때, 형태만 바뀔 때는 뭘 써야 된다? 오브를 써야 된대요. Be made of 오브래, be made of. 그리고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주가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포도 한 송이 먹고 나면 취하죠. 그래서 취해가지고 이제 저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와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노래 엄마랑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럽니까? 그렇죠. 얘는 알코올 성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알코올 성분이 없죠. 발효라는 화학적 변화를 거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형태만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다? 어떤 본질이 바뀐 거야. 본성.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바뀌었어. 뭐 이런 예로는 cheese is made from 그렇죠 milk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얘는 단백질하고 그 지방하고 골고루 섞여 있어 근데 치즈는 밀크 속에 있던 어떤 성분 위주로 남겨 놓은 거야 그렇죠 단백질 위주로 남겨 놓은 거죠 단백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본성,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를 from을 쓴대요. 예, 어떨 때 from을 쓰는지 감이 옵니까? 알겠습니까? 뭐, butter,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Butter is made from milk. 그쵸? 이번에 버터는 우유 속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 위주로 남겨놓은 거예요? 지방 위주로 남겨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할때 어떤 본성, 본질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을 때그 재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전사 뭘 써야 된다? from을 써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습만 바뀌는 건 made of. 됐습니까? 얘가 얘였어? 얘가 이걸로 만든 거였어? 라고 싶은 건 made from. 이래요. 됐습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귀찮다 할때 사실은 made with 써도 됩니다. Be made with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것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이런 거뭐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made of를 써야 되느냐, made from을 써야 되느냐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보이네요. 일단 얘기해야 될 거. 일단 너가 알다죠. 그렇죠. 3단 명시는 너, you known이죠. 그러면 너의 뜻은 너의 뜻이 알다니까. 얘네 입장 밖에 어떠시니까 어떤 이야 얘 뜻은 알려진이죠. 알려진.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BTS가 어디에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익히란 말이야, 이걸.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to예요. be known to.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그 다음에 뭐 할까? 코리아 너무 식상하고. 뭐 없나? 뭐 없나? 뭐 적당한 거 없나? 아, 뭐 적당한 거 생각이 안 나냐? 바보. 없습니까? 아무거나 할까요? 뭐 할까? 이런 거 할까요? 부산 is known for delicious food.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은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하다. 오케이,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죠, why. 그렇죠. 왜 유명하다? Delicious food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서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뭘 쓴다? be known for를 쓴단 말이에요.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합쳐서 for what? 뭐 때문에? 다시 말해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 for.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 to. 예, 그리고 하나가 빠져 있어요. be known을 쓰는 거. be known을 쓰는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구미 is known as a high-tech city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구미가 자 이게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high-tech city는 뭐그 뭐예요? 하이테크 하이테크놀로지니까 뭐 높은 기술 산업적으로 뭐 발달된 이런 뜻이야. 산업적으로 발달된 도시 하이테크 시티. 그럼 여기 as가 뭘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뭔 뜻이에요? 구미 is known as a high-tech city. 우리는 산업기로 알려져 있다. as의 뜻이 뭐다? 뭐뭐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be known as는 무슨 뜻이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어떤 자격으로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그래서 be known, 정리하면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알려져 있답니다.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뭐 하면 뭐지? 전주? 비빔밥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네, 뭐로 유명하다. 아, 뭐 하면 이천? 쌀뭐 이런 거. 이천 이제 known for. 됐습니까? 아니 그건 폰에 뭐 때문에 유명한 거니까 이천이 known for its rice 이런 거뭐 때문에 유명하다고요? 그다음에 뭐 하면 뭐지 이런 것들은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어떤 자격으로써 알려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연예인 이름 잘 몰라서 뭐 할까? 요새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뭐 누구 있나요? 차은우? 아, 퇴물됐다, 이제 한 분만. 아,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오케이. 호불호가 갈리는 모양이네요. 호불호 안 갈리는 데 없나? 뭐 옛날 아저씨, 뭐. 옛날 아저씨, 뭐 할까? 어, 그래, 차승원. 그렇죠. 차승원 is known as an actor. 하면 되겠죠. 차승원 is known as an actor. 뭐로서 알려져 있다? 배우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가 그런 느낌입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어떤 자격으로서 뭐 차승원 is known as a good actor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좋은 배우로서 알려져 있다. 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기한 것 같네요. be filled with feed의 뜻이 뭐라고? feed의 뜻이 채워 넣다야. 채워 넣다. 그러면 be filled니까 채워 넣는 걸 당했으니까 채워지답니다. 이 부분의 뜻이 채워지다.
with을 붙여서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오케이. 뭐 The glass is filled with Coke. 그럼 뭐 콜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됐습니까? 뭐 The glass is filled with 뭐 술. 됐습니까? 술로 가득 채워져 있다. 어디 갔어? 내가 아까 마셨는데 콜라인 줄 알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있겠죠. 엄마랑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초회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오케이. 같은 표현이 be full of입니다. be filled with 하고 be full of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그 상자가 뭐 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뭐그그뭐 유리잔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뭐 이런 거할 때, 뭐 the glass is filled with milk. 뭐 the glass is full of milk. 이런 식으로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뭐 the room is filled with peopl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는 겁니다. 뭐 많이 나오는 거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 산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그다음에 be crowded with. Be crowded with, be filled with, 뭐뭐, 이거 거의 같은 뜻이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Be crowd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The room is crowded with peopl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좀덜 했음이 아니고 이제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수동태, 수동태, 능동태. 좀 어려웠습니까? 네.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에서 먼저 얘기할 건, 쓰임은 뭐뭐 하다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 이런 거 있죠.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 뭐뭐뭐그 휴대폰을 만들다. 이게 능동태.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능동태였는데 얘를 무엇무엇을 이라는, 야, 무엇무엇을이면 무슨 어예요? 목적어죠. 오케이. 뭐, 여기 예문을 들어서 할게요. I made it 할게요. I made it.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누가 뭐뭐 했다니까. 이건 능동태죠. 그쵸? 그럼 이걸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 it 입장에서, 무슨 어인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는 거? 목적어. 그래서 수동태를 하려면 반드시 목적어 최소 몇개 있어야 된다? 한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made it을 수동태로 바꾼 게 뭐였습니까? It was made by me였죠. 됐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졌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쓰임은 누가 뭐 했다라는 말은 누가 뭐뭐 되어졌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 됐습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풀면, 능동태의 뭐였던 것을, 목적어였던 녀석을, 목적어가 뭐 되고 있다? 목적어가 주어 되게 만드는 문장을 뭐뭐라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는 여기 나와 있네요. 형태는 뭐 플러스 뭐다?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 be 플러스 PP가 형태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정과 의문문, 뭐가 사용됐으니까, be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뭐 was made 하면 만들어졌던데,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하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it was made 하면 그게 만들어졌던데, 그게 만들어졌니 하고 싶으면 was it made 하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be 동사 있으니까 be 동사에 not 집어넣는 규칙과 be 동사가 있는 문장에 it was made를 묻는 말 하면 was it made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37.3. 37.5. 네? 어? 아니에요. 37.5가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걸요? 37.3. 오케이. 써놔야지. 규현이가 아까 37이었고. 다솔이가 36점 얼마 했냐? 죽였나? 안 말했는데.
뭐야? 뭐 그냥 뭐 넘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적지 뭐.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강사 때문에 난리죠. 자, 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pp by 그다음에 by 목적격으로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뒤로 보낸다. 그래서 그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She is She is loved by everyone. 은 everyone을 주어로 바꾸면 누가? Everyone이 뭐한다? Loves 한다. 누구를? Her를. 이거를 아까 전에 이게 무슨 어였지? 지금 얘는 태는 능동태라고 합니다. 능동태고요. 능동태의 무슨 어였던 녀석을? 뭐로 바꾸었다? 주어로 바꾸었다.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꼭 목적어가 있어야만 한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보고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그러면 목적어 가질 수 없는 애들도 있는가? 예, 걔들은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건, go 같은 게 있네요. go나 happen 같은 애들은. I go there. 이렇게 쓰죠? 네. 그럼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부사가 목적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happen도 마찬가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다, 발생하다라는 말 뒤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은 목적어로 못 집어넣어요. 그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수가 없다고. 이 뒤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은 기껏해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밖에 없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밖에 못 옵니다. 무엇이란 말은 여기밖에 못 써요. 무엇이 발생하답니다. 그런 애들을 보곤 자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다 같은 경우에 무엇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만들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무엇을 만든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지만 수동태도 되고 능동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몇 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렇죠. 3형식부터 가능하다 했죠. 1형식은 주어 동사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한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안 남을 때가 있고 2형식은 보어에서 보어 I 뭐 he is a doctor 이런 게 2형식이었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1형식 2형식 다 걔들은 수동태로 못 바꾼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not을 집어넣는 방법은 뭐 그것이 만들었다 it was 안 만들었으니까 it was not made by me 하면 된단 말이죠. It was not made by me 하면 그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the bridge wasn't built in the 1895. 그 다리는 1895년도에 건설되지 않았다 by them. by them을 왜 넣었을까? 그렇죠. 능동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1895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뭐 여기에 누가 뭐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언제 하면 되겠네요. 네. 누가 뭐 하지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아서 그들이 과거 시제에 건설을 안 했으니까 they didn't build. 그렇죠. they didn't build.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올 말은 브릿지. 그렇죠. 목적어.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what 무엇을 더 브릿지를. 그다음 언제 in the 1895 되겠죠. 그러니까 they didn't build the bridge in the 1895를 수동태로 바꾼 게 지금 여기에 the bridge가 목적어죠. buil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바뀌고 the bridge 그 다음에 didn't build가 wasn't built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안 됐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의문사 언제 when 그것이 건설됐니 was it built 그래서 뭐 pp가 오면 된단 말이죠. when was it built by them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built when was be 동사 맞죠. it 주어 맞죠. built pp 맞죠. by them
When was the bridge built by them? 그 다리가 1895년도에 건설되지 않았으면 도대체 언제 건설됐는데, When was the bridge built by them? 이 형태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의자가 네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무슨 시제 만들어졌니? 이 의자 안만 길어봤자,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과거 시제.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By your father 있네요. 그쵸?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뭐예요? Your father이 그러면 그걸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Did your father make? Make. 됐습니까? Did your father make?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Did your father make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뭐, this chair 여기 있고요. This chair.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에서 this chair가 목적어죠. make 동사 뒤에 있는 명사니까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니까 this chair was made면 this chair was made면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이니까 was를 일로 보내서 was it made 하니까 만들어졌니? It was made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was it made 하면 되니까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잔이 언제 깨졌니? 하고 싶으면 when was it broken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broken? When was it broken?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친구들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시제. 조동사의 시제는 뭐 플러스 뭐니까? be 플러스 pp니까 이 pp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용을 써봤자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리고 해피를 가지고 뭐 그가 과거에 행복했다는 he was happy고 그가 현재 행복하면 he is happy. 뭘 보고 얘가 과거라는 걸 알고 있냐? 얘가 was라는 걸 보고 알고, 얘가 is라는 걸 통해 얘가 현재라는 걸 아는 거지. 해피의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죠. 형용사가 모습을 바꿔서 시제를 표현합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수동태를 만들 때 be 플러스 pp를 하는데 이 pp의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be 동사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수동태에 뭐가 결정된다? 시제가 결정된다. 그리고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왜 같이 배우냐?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가 뭐예요? will이죠. 그러면 미래에 뭐뭐 되어질 것이다는 뭐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BPP 하면 된단 말이죠. Will be PP. 아, 그래서 이걸 같이 배웁니다. 뭐뭐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똑같은 will이나 can이나 똑같은 조동사니까 can be PP. 그 다음에 뭐 현재 시제면 is나 are나 am이나 뭐 is PP, are PP, am PP 하면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was PP나 또는 were PP 하면 과거에 뭐뭐 되어졌다. 이런 과거 시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국 음식이 정씨 아저씨에서 요리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중국 음식이 요리를 한 거야? 요리를 당한 거야? 쿡제의 뜻은 뭐예요? 요리된이라는 형용사죠. 그쵸? 그러면 얘를 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be 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Chinese food는 안만 길어봤자 뭐고? is이고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is이랑 어울리는 be 동사의 과거형은 그쵸? be 동사의 형태가 was가 되면 되겠죠. It was cooked by 정. 됐습니까? 그러면 정을 주어로 바꾸면 정씨 아저씨가 무슨 시제에 뭘 했다 무엇을 하면 끝나겠네요. 정씨 아저씨가 무슨 시제에 요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정 그렇죠. 정이 쿡됐다. 똑같이 생겼지. 이 쿡도하고 이 쿡도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두 번째 여성 동사의 과거형. 얘는 몇 번째 세 번째 여성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니까 그다음에 뭐 Chinese food 그다음 쓰면 되겠죠. 능동태로 바꾼 거. 정 쿡드 Chinese food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Chinese food was cooked by 정.
그 다음에 울타리가 텀에 의해서 칠해질 거래요. 누가 그 울타리가 누구에 의해 탐에 의해 뭐 해질 것이다? 칠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페인트가 나올 예정인데 펜스가 페인트를 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그 거예요. 울타리가 색칠을 하고 다니면 되게 재밌겠네요. 울타리 하나 막 걸어 다니면서 막저 아파트 색칠하고 다닌다. 아니죠. 그러니까 더 펜스 will be painted by Tom. 그래서 painted 색칠된입니다. 색칠된. be 붙이니까 색칠된다. will 붙이니까 색칠될 것이다. 그럼 얘는 누구를 주어로? 탐이 뭐할 것이다. 색칠할 것이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탐이 색칠할 것이다. 그렇죠. Tom will paint.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탐이 페인트를 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관계, 수동 관계, 능동 관계. 그래서 탐윌 페인트를 보고는 무슨 테라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fence. 집어넣으면 되겠다. 탐윌 페인트 더 펜스를 수동 테로 바꾸니까 더 펜스 will be painted by 탐 이라는 수동 테가 만들어지고 있죠. 탐윌 페인트 더 펜스,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탐. Tom will paint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그래서 여기에 fence가 능동태의 무슨어였는데, 목적어였는데, 이 목적어를 뭐로 바꾸면, 주어로 바꾸면, 그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들이 보호를 하는 거야,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럼 animals가 protect를 하는 거야, protect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People should protect. 사람들은 뭐 한다? Protect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nimals를.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그래서 여기에 protect란 동사에 animals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should animals should be protected 보호 받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다음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미리 정리해 볼까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우리가 왜 따로 배웁니까? 일단 사형식 문장이라는 녀석 자체 사형식 능동태의 무순어가 몇 개라서. 수동태도 무조건 두 개입니까? 아니요. 두 개일 수도 있다. 뭐가 자연수요? 뭐가 어색하지 않으면 의미가 어색하지 않은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 둘다 되는 거 동사엔 능동태 give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하겠죠. 그래서 뭐 아이가 뭐 했다? gave 했다. 누구에게? her에게. 무엇을? a present를. 됐습니까? 내가 주었어. 누구한테? 무엇을? 그래서 여기 gave라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이라 그러고? 사형식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주로.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이라고 what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단 무조건 되는 거 먼저, 이거 두 개일 수도 있다 해서 일단 무조건 되는 거, 뭐가 주어인 경우입니까? 자,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먹히거나 사람이 요리되면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는 얘도 지금 주어가 될수 있고 얘도 주어가 될수 있는데 생각할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이 주어가 될수 있는 건 누구? A present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적어를 수동태로 하는 거? 직접 목적어.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건 무조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를 여기 먼저 만들 거야? 선물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뭔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조심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선물이 주어졌다부터 먼저 만들겠죠. 그러면 얘 쳐다보고 얘 앞만 길어봤자 했습니까? 네. 오케이. 무슨 시제고? 과거 과거인데. 시제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수동태 비동사가 필요한데 MR is was were 중에 뭘쓸 거냐 생각해 놓으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MR is was were 중에 사용될 비동사는 뭐? 워드죠. 그러면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여기 하겠죠.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Was given. A present was given. 의 뜻이 선물이 주어졌다. given을 쓰는 이유는 얘가 is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given. 그다음 여기 조심해야 되죠. 그쵸? Born her to her. 됐습니까? 이거는 언제 배웠던 문법?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give 동사는 얘를 이렇게 땡기면 얘가 뭔 her 해야 된다? to her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그거였죠. 사형식, 3형식 전환할 때 give는 to를 쓰니까 여기에 to her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첫 번째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다시 원상복구시키면 그녀가 받았다 됩니까? 그녀가 받았다는 표현도 되죠? 그러니까 그녀가 과거시제 받았다 무엇을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하겠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시제 받았다는 She was given 했다. 이게 줬단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녀가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present. 누구에 의해? By me. 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의미가 어색하지 않은 경우에 두 가지가 가능했다. 근데 뭐안 되는 건 뭐, I don't 할까요?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니까 얘에다가 뭐 바꿀 때뭘 쓴다라는 거 생각하고 무조건 되는 거 선물이 구입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물이 구입되는 건 가능하죠. 그녀가 구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를 주어로 한 것밖에 안 된다. 얘를 주어로 한 것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선물이 무슨 시제에 구입됐습니까? 먼헐 해야 되죠. 먼헐 누구에 의해? By me. 됐습니까? 그 선물이 무슨 시제에 구입됐으니까 과거 시제에 구입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선물이 과거에 구입됐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돼. 그거죠. 먼 헐. For her 했는 말.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거뭐 뭐 예를 들어서 뭐 she was bought. 그녀가 뭐다가 했단 얘기 하고 있어, 이거는. 그녀가 구입됐단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수동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주어일 때는 그녀는 받을 수 있지만 그녀가 구입되도록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건 전치사.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거. Give A, B는 give to A, give B to A다. Buy A, B는 buy B for A다. 그래서 여기엔 to고 여기는 for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런 문장에 대해서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I bought the magazine of this month for her. 이러면서 얘한테 막 시비 겁니다. 그쵸? 얘한테 시비 걸면서 뭐라 그러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럽니까?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얘는 이건데 바인데 그러면 이거 오브 이거 에스크 아니잖아요. 에스크 아니잖아요. 에스크라 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달의 잡지. 이번 달 잡지죠. 이번 달 잡지. 그렇죠? 그럼 이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이거란 말이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 바인데 왜 오브가 왔어? 에스크라 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됐습니까? 이번 달 잡지를 그녀에게 사줬단 얘기 하는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붙여야 되는 건, 산 물건을 받는 사람 앞에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야, 이거 바인데, 이거 포 써야지, 왜 있어? 오브 아니야? 에스크도 아니잖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비슷한 거 많이 씁니다. I, ask, do. I have the questions for the next exam of her.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했대? 내가 방금 요청했다. 내가 물어봤죠. 물어봤다. 그쵸? 뭘 물어봤단 얘기인 거야? 다음번 시험을 위한 내가 궁금한 것들, 다음번 시험 준비를 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물어봤다. 선생님, 에스크입니다. 에스크인데 어떻게 뽑니까? 오브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됐습니까?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그녀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기로 봤자. 난 그것들을 그녀에게 물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 해석 능력. 됐습니까? 질문 받은 사람 앞에 오브 쓰면 땡인 거지. 아, 여기 왜 뽀가 있는 거야? 무조건 에스크인데 오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게막 있었어. 여러 가지. 다음번 시험을 위한 궁금한 사항들을, 그것들을 그녀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여기에 오브가 있으면 상관없어. 질문 받은 사람 앞에 오브 있으면 됐다고. 여기에 얼토당토하게 2가 있거나 여기에 4가 있으면 그게 틀린 거지. 됐습니까? 그게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하다 할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녀석 앞에 이거니까 이거 붙어 있으니까 맞네. 이거니까 아 질문 받은 사람이 그녀인가 보다. 그녀 앞에 2나 4가 안 쓰여 있고 오브월 써 있으니까 맞네. 얘는 안 만기로 봤자 그것들을 물어봤단 얘기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하란 말이에요. 이번 달 잡지야, 이번 달 잡지. 난 그것을 그녀에게 사준 거야. 됐습니까? 무조건 뭐, 이거 에스크 아닌데 오브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암만 길어봤자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면 그냥 뭐 이거 뭐 기브는 투 써야 된다, 뭐 바이는 포 써야 된다, 에스크는 오브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끝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꼭뭘 알아야 되냐?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좀 기브면 투, 쇼면 투, 티치면 투. 가르쳤는데 니들한테 내가 가르쳤어. 그러면 투 유. 알겠습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뭔가 앞에서 1학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할 게좀 많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사형식은 두 가지 수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사형식의 뭐가 사형식의 무슨 태가 능동태의 뭐가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자 수동태라는 게 무슨 어를 무슨 어 만든 능동태의 무슨 어를 능동태의 그렇죠 능동태의란 말을 알아둬야 돼. 능동태의 목적어를 뭐로 만든 거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인데 목적어 두 개면 뭐일 수도 있다. 수동태를 두개 만들 수도 있다. 의미가 어색하지 않으면. 너 마음이 개입했어. Whom, me, what, some apple juice. 그러면 내가 받았다 하면 되겠네요. 내가 받았다. I was given.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hat, some apple juice. 준 사람, 마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apple juice가 주어졌다도 되죠. Some apple juice was given. 못 미. 오케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to me인 거야. 받은 사람이 나니까 to me. My mom.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 만들 때 쓰는 전치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을 쓸 때, 뭐에 대한 대답이 주어일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사용되면 남아 있는 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은 누가 담당한다? 전치사가 담당한데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give, teach, tell, send는 뭐 쓴다? to me 한다. 그 다음에 make, buy, get, cook은 뭐 쓴다? for me 한다. ask나 inquire. inquire의 뜻이 뭐였더라? 묻다였죠. 질문하다. ask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얘는 of를 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뭐그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말 앞에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앞에 of가 있으면 되고 얼토당토하게 for나 to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꼭 파악해야 되는 거야 문장 전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이번 달이 주어지는 거야. 이번 달에 잡지가 그녀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번 달의 잡지가 그녀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뭐 거기에 있는 of를 뭐 시비 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얘는 일단 능동태부터 설명했어. 아이고 또갈 길이 머네. 그래서 뭐 5형식은 뭐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3-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call A, B. 그래서 I call her. 뭐 I call her. 뭐 I call her N 합시다. 됐습니까? 내가 그녀를 N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그러면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 she가 무슨 시제에 불려? 현재 시제에 불리니까 이거하고 똑같으면 그녀가 현재 불린다. She is called what? N. 부르는 사람 누구? By me. 이게 뭐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elect라든지 elect 뭐하다 선출하다 뽑다. 그러니까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대표는 make A a 어떤. 그래서 뭐 I made 했다. 능동태 먼저 합니다. I made 했다. 누구를 her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이건 능동태입니다. 누가 뭐 했다 뒤에 목적어 있지. 여기 비동사 없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 쳐다봤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무슨 시제에 되어진 것이 was made 어떤 happy. 그렇습니까? 누구에 의해 by me. 이게 뭐가 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의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거 이제 들어갑니다. 대표는 첫 번째 want A to do. A가 자 해석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지만 주어는 여기 있어. 나는 그녀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뭐 거기 갔으면 좋겠다. I가 want 한다. 누가 그녀를 그녀가 하는 행동 to go there. 난 그녀가 거기 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에 주어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주어가 될 녀석은 얘야. 됐습니까? 시제 봤습니까? 그러면 she is wanted. 그녀가 바래진다. 내가 바라고 그녀가 바람을 받는 거죠. 그녀가 원해진다. 그녀가 바래진다. 그 다음에 뭐? To go there. 그녀가 할 행동 오면 되겠죠? 아까랑 똑같아. To go there, to go there야. 바라는 사람 누구? 나에 의해서. She wanted to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이 바래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되게 어색해. 우리말은 피동적 표현 잘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야 돼. 그 그녀가 바라는 거야? 바램을 받는 거야? 바람이 거.
라는 걸 주의해라 말입니다. 그녀가 바란다 하고 그녀가 바람을 받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뜻이야.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동태일 때. 그래서 여기도 투고 되어고 여기도 투고 되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는 기본 형태가 뭐였냐? 뭐 몇, 세 녀석이 있을 텐데. 일단 사역 동사인 경우죠.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능동태 먼저 얘기합니다. 능동태. 가장 대표적인 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make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녀가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나는 그녀가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원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녀한테 원하겠습니까?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I가 뭐 한다? make 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her에게. 뭐하? 응, go there. 아까는 to go there가 정상인데 여기도 의미적으로는 to를 쓰는 게 의미는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시킨다. to를 쓰는 게 정상인데 쓰면 안 된다고. make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have도 있었고 have가 가지다 말고 시키다. let 내버려두다 시키다. 그 다음에 to d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되는 help 이런 애들이 이런 형태다. 그러면 그녀 입장으로 하면 she가 지시를 받죠. is made. 아까는 go there였는데 이제는 뭐? to go there. 누구에 의해서? by me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여기는 아까는 go there였는데 이번에는 to go there 해야 된다는 거. 그녀가 거기 가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아까 내가 시킨 거고 이번엔 누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거죠. 똑같이 얘는 목적어니까 지시를 받은 거고요. 능동태에서 make 뒤에 왔으니까 지시를 받은 거고 수동태에서 주어니까 지시를 한 거야. 지시를 받는 거야. 지시를 받은 거죠. 수동태니까 지금 지시 받는다. She made. 그 다음에 이제 C 형태는 두 개로 나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를 볼 수도 있고요. 뭐뭐 하,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CA do 또는 CA doing. 여기다가 이 표시한 게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 A를 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동사들? 지각 동사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시켰더니 그녀가 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봤어.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거기에 가?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보았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지금 능동태인데 능동태의 목적어 뭐? her를 주어로 하면 시제가 과거니까 그녀가 목격 과거에 당했습니다. seen. 모두 되고 to go 되어도 되고 모두 된다 going 되어도 된다. 됐습니까? 이게 지각동사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것.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동안 뭐 한다 그랬고 내가 문법 마무리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문법을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가 2학년입니다. 3학년 되면 이제 찌끄레기만 남아있어요. 뭐, 강조, 이런 거. 쓸데없는 것들, 뭐, 도치, 뭐, 이런 거. 오케이. 가장 핵심적인 거, 1학년, 2학년 때 배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나 콜 A, B이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 make A 어떤이거나, want A to do인 경우에, 수동태를 바꿀 때는 원래의 형태대로 주격 보호가 되면 된다. 명사, 아까 명사 그대로 왔죠. 그렇죠? I call her N에서 N 그대로 왔죠. 그 make A 어떤에서 I made her happy에서 she was made happy. happy 그대로 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nt A to do에서 I want her to go there에서 she is wanted to go there. to go there 그대로 to go there 오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34에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우리들에 의해서 제니 아줌마라고 불렸다. 시제가 뭔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was called what? Aunt Jenny. 누구에 의해서? By us. 그러면 능동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제에 불렀어? 과거 시제에 불렀다.
누구를 불렀어요? 그녀를. 허를 불렀죠. 네. 그래서 we가 뭐 했다? we가 cold 했다. whom? her. what? aunt Jenny. 그래서 무슨 구조 완성했어? call a b. so she was aunt Jenny. 무형식이니까 so라는 문장 하면서 1학년 때 했었죠. 그래서 그녀는 aunt Jenny였다. 그래서 얘를 지금 능동태가 이러니까 얘가 수동태니까 she was called aunt Jenny by us.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want a to do네요. want a to do. want a to do가 아니고 이거니까 want a to do에서 뜻을 조금 바꾼 뭡니까? a to do가 능동태였습니다. ask a to do. a가 뭐뭐 할 것을 뭐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가 요청을 you가 ask를 한 거야. you가 ask를 받은 거야. 무슨 시제에 받은 거 같아? 그렇죠. 그럼 네가 과거에 요청 받았다. You were asked. 이게 절대로 네가 요청했다가 아니라는 거. 수동태라는 거. 요청 받았어. What to explain this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럼 요청한 건 누구야? 데이죠. 준비됐습니까? 네. 그들이 무슨 시제에 요청했어? 과거 시제에 요청했어. 그렇죠. 문장의 구조는 ask a to do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과거 시제에 요청했다. They가 뭐 했다? asked 했다. 요청받은 사람 목적어? you죠. 주격도 you고 목적격도 you죠. you가 할 행동. 에스그 A to explain this. Ask A to do 하면 된다니까요.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They가 asked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You에게. 무엇을? To explain this 할 것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그들이 너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그들은 요청을 한 거고 너는 요청을 받은 거야. 그러면 너는 요청받았다 라는 표현이 you were asked. 그 다음에 무엇을 요청받았는데요? to explain this 하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대용법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5에서 얘기했는 거 목적격부가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 거 뭐뭐하 시키다 뭐뭐하 보다 됐습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는 목적격부호를 뭐의 형태? to 부정사 형태로 바꿨습니다. to do의 형태로, to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써야 한다. 됐나요? 네. 그래서 I was made. 내가 시킨 거야, 지시 받은 거야. 내가 지시를 받은 거죠. 네. What? 무엇을 지시 받았어? to clean my room, 하? 네.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my father, 나의 아빠에 의해서.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시켰다. 그렇죠. 그러면 my father가 과거 시제에 시켰다. 무엇을? 내 방 청소하?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과거에 시켰다. My father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를? me를. 뭐하? Clean my room, 하? 아빠가 시켰죠. 누구한테? 목적어인 나한테. 내가 할 행동은 동사의 원형. 선생님, 여기 과거인데 cleaned 해야 되는 거 시제 일치잖아요. 아니라고. to 뒤에 to went 본 적 있어? to went야, to go야? to go. to 뒤에 그래서 이렇게 시제 일치랍시고 cleaned 이딴 거 써서는 안 된다.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 아빠가 시켰다. 누구한테? 나에게. clean my room, 하? to가 있으면 는 것이겠죠. to 부정사 명사형법이니까. to가 없어. 됐습니까? 시키다 동사. make have let이야? 네. 기본이야. make have let. 오케이. 그래서 지금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를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이거 왜 자꾸 바꾸냐? 거꾸로 여러분들은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을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인 경우 뭐뭐 하는 중에 자 이럴 때 동사가 뭐란 얘기야? 동사가 능동태의 동사가 무슨 동사? 그렇죠. 느끼는 동사 다섯 가지 감각기관 느끼는 동사 뭐뭐 하는 중인 녀석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그 형태로 쓴다. Justin was heard. 저스틴이 들었죠? 라고 하면 딱밤이죠? 제스틴이 들은 게 아니죠? 저스틴이 뭔 짓을 하는데 그게 들린 거야. 됐습니까? 저스틴이 번쩍 들린 게 아니고요. 저스틴의 행동이 들린 거야. 뭐 하는 것, 우는 것이래, 우는 것.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to cry도 되는데, 뭐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crying도 되고,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우는 것이 들린 거야. 우는 중인 저스틴이 들린 거야. 그래서 얘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다. 해석은 동명사로 해도 통하지만, 됐습니까? 우는 것이 들렸다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자고. 동명사 아니라. 울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가 들렸다. 그럼 by a lot of people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a lot of people이 무슨 시제, 뭐한 거야? 무슨 시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들린 거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뜻을 잘 봐봐. 과거에 많은 사람 들었어. 첫 번째 토막. 됐습니까? 그 다음 목적어. 들었으니까 어떤 목표물, 소리를 내는 어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어? 목적어 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동사가 하필이면 걔래. 나 특별 취급 좀 해달래. 나는 무슨 동사다? 아까는 동사가 아닌데 지각 동사래. 나 제발 좀 특별 취급 좀 해줘. 그럼 뭐 이거 버전도 있고 이 버전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 했다? 얘 쳐다봤죠? Was heard 쳐다봤죠? 그러면 heard 했다. 누구를? 저스틴을. 저스틴이 한 행동 to cry 하면 이제 안 되고 뭐나 cry 또는 crying 이 형태가 가능하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이번엔 저스틴이 들린 거니까 a lot of people heard니까 저스틴 was heard to cry 또는 crying 됐습니까? to cry 또는 crying이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수거 외우래요. 그렇죠? 뭐뭐에 관심 있다.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Be surprised that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오케이. 그렇죠? 여기 빈칸 있어야 되는 거죠. 빈칸 있다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뭐뭐에 실망하다. disappointed Disappointed that. Disappointed that 됐습니까? Did that, did that. Disappointed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그 다음에 자 나무로 책상 만드는 건 Be made of야 Be made from이야 그렇죠 포도로 와인 만드는 건 Be made from 얘기했죠 얘는 뭐만 바뀔 때? 형태만 바뀔 때. 재료의, 뭐만 바뀔 때? 재료의 형태만 바뀔 경우에는 of를 쓴다. 그걸 보고 좀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물리적 변화. 됐습니까? 오케이. 소금으로 소금을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소금으로 소금을 만드는 거. 그렇죠 물리적 변화죠 그렇죠 소금이 갑자기 소금 아닌 게 됩니까? 오케이 소금일 땐 짠맛 나다가 소금물일 땐 단맛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 물을 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건 너는 이제 화학 학교 그렇죠 물에 불잘 붙죠? 이거를 하면은 원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 학년도 배우고 있죠? 그렇죠? 예, 불에 탑니까? 불에 탑니까? 폭탄이죠, 폭탄. 됐습니까? 불에 탑니까? 얘하고 결합하는 현상을 보고 불에 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불에 안 타는데 얘들 불에 잘 타.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 됐습니까? 그러면 water is made from hydrogen and oxygen이야. Water is made of hydrogen and oxygen이야. From hydrogen and oxygen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화학적 변화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빈원2. 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답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빈원4.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서 for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for what. 그렇죠. why야 똑같죠. 뭐 때문에잖아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에게.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왜 일찍 일어났어?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be known for. 그 다음에 뭐뭐로서 유명하다는 뭐였어?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됐습니까? 어떤 자격. 됐습니까? 뭐뭐로서 유명하다. 뭐 규현이하고 영어 선생님 뭐 곱슬머리로서 잘 알려져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안 알려져 있나요? 조용히 땅 밖에 살고 있네.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뭐뭐로서 어떤 자격이었네. 자격.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같은 말에 뭐였더라? Be full of죠. 여러분도 안 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쵸? 한 여덟 번 보세요. 그래도 안 헤어지나. 됐습니까? 네.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붐비다? Be clouded with. 오케이. 그래서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그쵸?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 다른 학원도 아니고 UP 영어학원이니까. 그쵸. 됐습니까? 너무 뻔한가요? 오케이. 그래서 바이를 쓰지 않는 수봉 테스트.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관심 갖다.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at 뭐뭐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뭐에 만족하다가 먼저 나오나? 네. 오케이.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Satisfied with. 뭐 나오네. 그 다음에 N 나오는 거 하나 더 넣어.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뭐뭐에 실망하다죠.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얘는 왜 자동으로 안 나와. 실망한 애가 보이네요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wish 있는 거였죠? 뭐뭐에 네. 기뻐하는 거죠? Be. Be pleased with. 그렇죠.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만족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 거 다 끝났나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할 때 했던 거?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시작하자. 아 그렇죠. 그래서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재료의 형태만 변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 made from. 그래서 재료의 본질적이죠 변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한테 알려져 있고 뭐 때문에 유명한 거고. 그렇죠. 뭐뭐로서 유명한 거죠. Be known to. Be known to. 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채워져 있는 거 할 차례인가? 네. Be filled with. 오케이, 같은 말은 be full of. 이상하게 중학교 때 맨날 이거 가르치더라고. Be full of. 그 다음에 뭐뭐로 덮여 있는 거 할 차례죠? 네.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그 다음 몇 개 안 남은 거 같은데? Be crowned with. 이 그라운드 됐습니까? 오케이 뿅 하고 한 다음에 추가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시간 가면 좋죠? 네 천천히 그쵸 느긋하게 수업 만들기 과제 뿅 하고 뿅 한 다음에 안내 빨랑 외우 삼 아 재미없네요 아 옛날 거 아 그쵸 한 30년 전에 건데 그치 쓰면서 아 난 최신 용어를 막 사용해 왔는데 클래스 카드에 있습니다 추가 링크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V 링크 추가 기한은 수요일 오후 4시까지 할 것도 많은데 그치? 그쵸 문법이고요 퓨 날아갔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뭐 숙제 검사도 잘 안 하면서 제가 얼마나 바쁜데 아 핑계네요 그쵸 하고 있을 시간이 없긴 한데 나중에 다 모아서 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써라 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어? 했죠 설마 준동이 너 했어 안 했어 오케이 동이들 착하니까 했을 거야 요즘 그 동네 지금 요새 초토화 돼가지고 너 일주일 동안 오지 마 이랬어 그거 이제 일단 병원 아니 뭐야 저기 어디죠? 뭐 시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했고요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음성이고 다행이네요 아 우리나라 잘한다 잘한다 나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그쵸? 아베 아저씨는 뭐 검사 안 하고 막 열이 막 37.8도 뭐 이렇게 돼야지 검사해줄까 말까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몇 명씩 나오는데 아베 아저씨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는 뭐 언론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그렇죠 난 마스크 안 할 거야 난 마스크 안 한다고 애처럼 그러고 있고요 왜 싸우기는 그러면 저 하면 되는 거지 왜 뭐 싸웁니까 저 언론은 나를 미워한다 말하면서 내가 싸워요 그 아저씨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알 바 아니고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은 수동태로 바꿔쓰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지금 수동태로 바꿔쓰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원동태고 능동태 능동태일 거고 능동태인데 끊어있기 했더니 무슨 어가 꼭 있어야 돼? 목적어 그렇죠. 능동태인데 목적어가 꼭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게 누가 뭐 한다를 찾아요. 그렇죠? 네. 동사를 찾는 거죠. 주어와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다.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Okay. Many people buy the book. 누가 뭐 한대요? Many people이 buy 한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떡하니 있어?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산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타동사란 말이야. 전부 다 타동사. 타동사. 뭐 잡았다. 뭐 그 다음에 길렀다. 무엇 무엇을 길렀다. 마신다 무엇 무엇을 마신다 산다 무엇 무엇을 사다 잡았다 무엇 무엇을 잡다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다 있죠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이 되겠네요 누구를 잡았다 도둑이 도둑 thief 다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무슨 시제에 산대요 현대 시대에 산대죠. 그럼 그 책은 무슨 시대에 구입된다? 현대 시대에 구입된다.
그렇죠. 그럼 그 책이 현재 구입된다. The book is bought. 그렇죠. The book is bought. The book is bought. 이게 구입되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위자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many people buy the book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book is bought. 구입된다. The book 안만 길어보자. is이고 is이 구입되려면 is bought. 그 다음에 Chinese people drink tea. 누가 뭐 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신대죠. 네. 그러면 차가 뭐 마셔진다 하면 되겠죠. 무슨 시제에 마셔진대요? 현재 시제. 그러면 차가 현재 마셔진다. 누구에 의해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차가 현재 마셔집니다. Tea is drunk. 그렇죠. Tea is drunk. Tea is drunk. Tea is drunk. 그래서 우리가 중1 때 겨울방학 때 그렇게 쎄빠지게 외웠던 거 이제 다 써먹는 거죠. 네. Drink, drank, drunk. 그 다음에 행위자 why Chinese people. Why Chinese people에 의해서 tea is drunk by Chinese people. 차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음용됩니다. 마셔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Miss Bean 한번 길어봤자 she인데 여기에 S 붙였으니까 이게 무슨 시제란 얘기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러면 두 명의 아이들이 무슨 시제에 길러지는 거야? 현재 시제에 길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명의 아이들이 현재 길러집니다. Two children are raised. Two children are raised. Two children이 주어가 아까 목적어였던 녀석이 현재 길러진다. Are raised. 그 다음에 행위자 by Miss Bean. By Miss Bean. 그러니까 two children are raised by Miss Bean. Miss Bean raises two childr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rise는 무슨 뜻이에요? rise? rise 타다. rise? rise의 뜻은 올라가다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올라가다란 말 뒤에 무엇 무엇을 올라가다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말로는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안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 얘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란 말이야. 들어올리다 또는 raise의 뜻이 들어올리다 또는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rise는 지가 올라가는 거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만 올 수 있어. rise 뒤에는. 그 다음에 도둑 경찰관이 무슨 시제에 도둑을 잡았어? 그러면 도둑이 과거 시제 잡혔다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 도둑이 네. 과거에 잡혔습니다. The thief was caught. The thief was caught.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police. By the police. 경찰관에 의해서.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So was caught에서 과거에 잡혔다는 얘기 하고 있죠. 네. 이거?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나한테 뭐 물어봐.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 물어볼 거 없어? 실수였어 그러면? 실수였어? 오케이. 틀린 거 없어? 여기까지? 뭐 니들이 틀릴 만한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틀릴 만한 거. 설마 이걸 틀리진 않겠지? 아, 이건 안 되겠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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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틀렸지. 이거 틀렸어. 아, 생일을 틀렸어. 다 과거로 됐어. 오케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됐습니까? 뭐 이거 틀릴 수도 있. 안 틀렸습니까? 설마. 에이, 그렇죠. 뭐? 이상하죠. 여학생 이상하죠. 왜 틀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됐습니까? 말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난 넣거나 물어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리페어의 뜻이 뭐예요? 수리하다 고치다. 그러면 유럴 와치가 리페어를 하는 겁니까? 리페어를 당하는 겁니까? 리페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태로 표현해야 되고? 수동태.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고 해야 되고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 플러스 뭐다? BP 플러스 PP.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was your watch repair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was your
Was he repaired? 그거 수리됐니? 말이죠. Did를 쓰면 did 뒤엔 동사에 뭐가 와야 돼요? 모종이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오고 Did your watch repair 하면 무슨 뜻이에요? Did your watch repair 하면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Did your watch repair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의 시계가 고쳤니? 네 시계가 고쳤냐? 시계가 뭘 고칩니까? 고쳐줘야지. 그걸 보고 repair하고 watch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와치가 리페어를 하는 거예요? 리페어를 당하는 거예요? 리페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치하고 리페어를 가지고 뭔가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태로 표현해야 된다?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고 수동태의 기본은 뭐다? B 플러스 PP다. 됐습니까? Was your watch repaired? Was it repaired? 그 다음 계속해서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죠. By Mary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의 뜻은 누가 뭐 했답니까? Mary가 wasn't broken. 오케이, 그 유지가 깨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Mary에 의해서. 그러면 Mary가 무슨 시제에 깨지 않았어? 과거 시제. 그럼 Mary가 과거에 안 깼다는 뭐예요? Didn't 뒤에 동사 원형 break. 그 다음에 break 동사의 목적어가 와야지 수동태도 되겠죠. break의 목적어 뭐? The glass. 됐습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게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 Didn't break가 wasn't broken이 돼야 되겠죠. 깨지 않았다가 깨어지지 않았다 돼야 되니까 wasn't broken. 그 다음에 when was it When invented. 초대받았니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invent의 뜻은 뭐고? 발명하다. 그러면 텔레비전이 발명을 하는 거야? 발명을 당하는 거야? 발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야 되고 When was it invented? 그거 언제 발명됐어? 됐습니까? 네. inventing을 하면 TV가 언제 발명을 하고 있었니? 언제 발명 중, TV가 발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보고 있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죠.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그래서 play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연극이죠. 다른 말로는 희곡이라 하죠, 희곡. 희곡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영국 대본을 희곡이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는 희곡 작가죠. 네. 노블리스트가 아니고, 됐습니까? 네. 소설가가 아니고 희곡 작가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만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뭐 하는 게 목표로 쓰여진 거야? 무대 위에서 상영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드라마 작가인 겁니다. 됐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직업은 드라마 작가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로하고 땀을 흘리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지문이라 그래, 지문. 네. 얘를 보고는 대사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저 연극은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 셰익스피어 있으니까 뭐? 셰익스피어가 뭐 했다? Didn't write 했다. 무엇을? That play를. 저 연극 쓰지 않았다. 이걸 that play 입장에서 바꾸니까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차근차근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파트입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자꾸 틀립니다. 왜? 익숙하게 안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오케이,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They raised cats and dogs in the house죠. 그니까 그럼 누가 뭐 한답니까? 그들이 기른다. What? Cats and dogs. 그래서 raise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뭐인 거고 얘가 목적어인 거고 조금 있다가 뭐 될 예정이다. 주어가 될 수동태의 주어가 될 예정이죠. In the house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별 거 아닙니다. 그니까 그들이 그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른다. 됐습니까?
근데 수동태 부정문으로 하라 했으니까 개와 고양이가 무슨 시제에 레이즈 된다, 레이즈 되지 않는다? 레이즈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죠. 그러면 고양이와 개들이 현재 길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이와 개들이 현재 길러지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양이와 개들이 현재 길러지지 않는다. Cats and dogs aren't raised. Raised. 그쵸. Cats and dogs가 길러지지 않는다. Aren't raised. 그 다음에 in the house에서 그 다음에 행위자 by 뒤에 목적격 by they 하지 마시고요. by them. Cats and dogs aren't raised. 길러지지 않는다. in the house에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they don't raise cats and dogs in the house를 수동태로 바꾼 게 cats and dogs aren't raised in the house by them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r. Gang directed this movie. 누가 뭐 했대요? 강씨 아저씨가 뭐 했다? 감독했다. 디렉티드 했다. 무엇을? 이 영화를. 됐습니까? 그래서 강 선생이 이 영화 감독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동태 부정문화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부터 뜻이 뭔지 생각하란 말이야. 그게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감독되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가 과거에 감독되지 않았다는 wasn't directed. 이 영화가 과거에 감독되어지지 않았으니까 this movie가 wasn't directed. 그 다음에 행위자 by Mr. Kang. This movie wasn't directed by Mr. Gang. This movie was directed by Bong. 됐습니까? 봉 감독에 의해서 연출된 거다. 기생충 wasn't directed by Dr.란다. Mr. Gang. 기생충 was directed by Mr. Bo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끊어읽기 합니다. My children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누가 뭐 한대요? My children이 작가.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세대한테서. 그쵸. 계속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와요. 무슨 어, 능동태에 무슨 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도 만들 수 있는 거다? 수동태도 만들 수 있는 거다.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뭐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는다?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는다? 현재 시제에 먹히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먹혀지지 않는다. And vegetables aren't eaten.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vegetables, day니까 aren't eaten. 섭취되지 않는다. 누에서 by my children. All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by my children. 아이들에서 섭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인데 의문문 하래요. 의문문도 아닌데,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겠죠. You clean this room every day. 누가 뭐 한대요? 육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this room?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얼마나 주? 매일.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방이 무슨 시제에 청소된단데 청소되니로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 방이 현재 시제 청소된다고부터 만듭시다. 됐습니까? 이 방이 현재 청소된다. This room is cleaned. 이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다 줘. 그렇죠? 그러면 청소되니 하고 싶으면 Is this room cleaned?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day. 그 다음에 행위죠? By you. By you. 너에 의해서. Is this room cleaned every day by you? 하고 물음표 안 쓰면 선생님한테 답변 맞겠죠. 다 해놓고 틀리냐 이러면서. Is it clean? 누가 청소되니? Every day by you? 매일매일 너에 의해서? Is this room clean? Is it clean? 그거 청소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거 만든 다음에 묻는 말 만들어 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my brother가 fixed 했대요. 나의 형이 고쳤대죠. 무엇을? 그 자전거를. 그쵸? 네. 그러면, 묻는 거 수동태를 하라 했는데, 안 묻는 거 수동태부터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첫 부분은 누가 뭐 했답니까? 무슨 시제 뭐 했다? 그 자전거가 과거 시제 고쳐졌다죠. 그쵸? 네. 그 자전거가 과거에 고쳐졌다. The bike was fixed. The bike, 과거에 고쳐졌으니까 was fixed. 그 다음에 행위자 by my brother.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댈 토막은 the bike was fixed 이 부분이죠? 네. 그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Was the bike fixed by brother? 되겠죠. Was the bike fixed? Was it fixed by my brother? 그 자전거 나의 형에 의해서 고쳐졌나요? Was it fixed?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팔로잉 되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바로 묻는 거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거 만들고 나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수업이 wrote 했다. 무엇을? The fox and the grapes. 됐습니까? 이 수업이 썼죠? 뭐와? 네. 여우와 포도를. 포도를. 내용이 뭡니까? 여우와 포도에 대해. 여우가 포도를 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우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the sour grapes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우와 뭔 포도? 신포도.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포도를 막 먹으려고 했는데 포도가 위에 있는데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아서 막 이러다가 다른 동물들?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내용은 에이 저 포도 시고 맛없어 이러면서 집에 간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말 속담 비슷한 건 뭐 하지 못할 뭐는 뭐 하지 말아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아 저거 신고 받았어요 이러면서 갑니다. 먹어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솝이 썼는데 여우와 심포도를 썼다 이건데 수동태 의문문을 하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우와 심포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니? 과거 시제에 쓰여졌니? 누구에 의해서? By 이솝. 됐습니까? 그러면 여우와 심포도가 과거에 쓰여졌다부터 하세요. 됐습니까? 여우와 심포도가 과거에 쓰여졌다. The fox and the grapes was written. The fox and the grapes was written. 이거는 묻지 않는 말인 거죠. It was written 한 거예요. 그렇죠? It was written을 뭐 만들면 was it written 하면 되니까 was the fox and the grapes written by 이솝? 하면 되겠죠. 자, the fox and the grapes 한번 길어봤자 데이 아니야? 여우와 포도인데? 아니, 제목이 조그만한 안 속네. 재미없네. 로미오 앤 줄리엣 was written이야 로미오 앤 줄리엣 were written이야 이거죠. 네. 한번 길어봤자 얘는 데이가 아니고 뭐다? 이시라는 거. 책 제목이죠. Was it written by 이솝 해야지. Were they written by 이솝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 선생님 A and B인데 데이가 아니야 책 제목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와우. 4번까지 갈까요? 아, 네. 그래서 when was it broken? 그래서 when was the window broken? Window broken. 언제 깨졌니죠? 언제 깨졌니? 네. 그거 언제 깨졌어? 그래서 그것자리에 창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서 누가 뭐 되어지니겠죠? 네. 그래서 누가 뭐 되어지니 이 노래가 불려지니. 그래서 이 노래가 불려진다가 뭐니까 This song is song 이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Is this song sung by him? 발음도 힘드네. Is this song sung by him? Is this song sung by him? 맞습니까? 네. Sing song 아니 뭐야? Sing sang song이죠. 미안합니다. Sing sang song. I가 A 됐다, U 됐다 하죠. Is this song sung by him? 그 다음에 was 다십니다. 그러면 누가 뭐 되어지지 않았다? 저 돈이 뭐 되어지지 않았다? 낭비되어지지 않았다. Spend 뭐 하다? 쓰다. 그러면 돈이 쓰겠어? 쓰여지겠어? 쓰여져요. 근데 나 집어넣었으니까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그럼 저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 That money wasn't spent. 그렇죠. That money wasn't spent. Spend, spent, spent. That money가 저 돈이 과거에 안 쓰여지니까 wasn't spent. On food.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그 음식에. 저 돈은 음식 사는데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됐습니까? 네. 오케이, 1분 넘어갔네. 오케이. 그래서 공을 들여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몰랐던 것들 뭘 몰랐는지 꼭